아베 총리가 건강 문제로 전격 사임하면서 후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됩니다. 몇 달째 우려를 빚었던 아베 총리의 사임이 현실화됐습니다. 国民の皆様の負託に自信を持って答えられる状態で亡くなる以上亡くなった以上総理大臣の地位にあり続けるべきではないと判断いたしました。 이제 이목은 새로운 총리로 쏠리는데요. 이시바 전 간사장, 스가 장관, 고노 방위상 간의 3파전이 예상됩니다. 우선 교도통신의 여론조사 결과 이시바 전 간사장이 앞서고 있습니다. 2위는 스가 관방장관이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출마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스가 장관이 입장을 바꾸면서 급부상하고 있죠. 이 밖에도 여러 주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임 자민당 총재가 뽑히면 다음 달 15일에 사실상 일본의 새 총리가 결정되는데요. 최장 집권한 아베 총리의 뒤를 이을 차기 총리는 누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였습니다.